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에 있던 앞에 보이시는 멋진 풍광으로 자라 있는 배산임수 명당터 8호에 있는 보존관리지역 부동산입니다. 총면적은 4,603평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8호 호수의 주변에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답사를 해보니까요. 앞이 탁 트이고 그야말로 8호의 그 풍광이 물줄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면은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자, 도로는 이제 6m 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도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현재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후에까지도 전기시설이 모두 완료되어 있고요. 이미 토목공사도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언제 봐도 기가 막힌 그런 풍경이죠. 자, 초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도로는 이제 아래쪽에 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 위에도 연결되어 있죠. 중간에 점선이 있는 것은 아랫부분이 1534평, 위에가 3068평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표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보존관리 지역에 살수 있는 행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단독다중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등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죠. 일종의정 근생, 종교집회장,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시설, 한방병원, 요양병원, 휴양소 시설 등그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더라도 전에 인허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토지 연계에서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천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그 지적도 모양도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총 3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2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전 보존 관리 지역이고요. 그 옆에도 전 보존 관리 지역 두개 필지가 되어 있고요. 전부 1543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도 지목은 전이고요.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 그리고 좌측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6m 도로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요. 전혀 개발 행위에 문제가 없는 와, 그런 사람이 여기 뷰가 정말 멋지다. 예. 1년 4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모습을 그냥 내려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 북한강에서부터 예. 한강 그 끝까지 강화도까지 이 호수나 강 한강을 따라가서 이렇게 좋은 뷰를 갖고 있는 데는 아마 그렇지. 없을 겁니다. 거의 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생산 관리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도로가 참잘돼 있는데, 예. 전기시설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몇 메타 도로지? 아, 이게 저기 뭐야? 6m 도로 지정이 돼 있는 토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원래는 지적도상 6m로 도로 지정돼 있는데, 예. 포장을 이렇게 조금, 4m로 네네.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동네에서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그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아, 또 이거 신청을 또 해놨구나. 신청을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쪽은 4,500평 정확하게. 그렇죠. 1,500평짜리 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반듯합니다. 예, 요거는 아주 뭐, 수련원, 연수원, 또 별장, 뭐, 펜션, 그 네. 어떤 행위를 하도 참 어울리는 예. 그런 부동산이네. 생산 관리죠. 아, 최고, 뭐, 예. 하여간 뭐, 이, 저기, 뭐야, 길 밑으로는 다 수자원 보호지구 환경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예. 저 밑에 개발이 안 되고, 예. 여기, 이거는 개발이 되네. 그렇죠. 이건 개발이 야,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 뒤에 산을 보니까, 네. 야, 산이 아주 깊은데, 예. 이 계곡물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 식수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 계곡물은 이건 먹어도 될 거야. 아, 그냥 먹죠. 식수원 쓰면 뭐. 그렇죠. 예. 이거는 식수원으로 쓰고 마을, 있고. 예,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아, 마을 상수도네. 마을 상수도라고 보시면 오케이. 돼요. 예. 예, 야, 아주. 지금까지 소유주 되시는 분의 직접 주변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진 풍광의 8호에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6m 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저 다리의 출렁다리가 아주 멋지죠. 밑에 주차장도 있고요. 아주 위치와 부동산 입지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천연의 배산임 수명당터 8호의 지역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총토지 면적은 4,60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랫단하고 위에단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